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잘 하고 다니는 블랙 가방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에 자주 나와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들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요새 자주 하고 다니는 가방 어디 건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니에게 오일풀업 레더 유틸리티 버킷백 블랙 색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뭔가 여행을 갈때툭 걸치기 좋은, 근데 너무 편해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찾다가 구매한 지는 조금 시간이 된 아이템입니다. 정말 많이 착용을 했어요. 영상을 찍을 때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때 많이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가방의 매력은 쉐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죽의 살짝 러프한 크랙스러운 가죽 원단이 포인트입니다. 오일풀업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풀업 가죽은 자연스러운 에이징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같은 가방을 구매를 해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왔냐, 아니면 어떻게 보관을 해왔냐에 따라 또 다른 가방이 될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 스트랩, 전면부 손목 스트랩으로 클러치 형태로도 할수 있는데, 클러치 느낌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토니에게 섹시하고 조금 시크한 무드의 가방이었다면,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좋은 가방으로는 요 볼링백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깨에 맸을 때딱 알맞는 스트랩 길이나 또 크로스로도 맬수 있는 두 가지 느낌의 볼링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윤기감이 매력적인데, 저는 항상 룩의 마무리는 요 액세서리로 또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티셔츠 위에 간단하게 올려줘도 좋고, 이런 체크 패턴 위에 블랙 색감이 들어가니까 좋죠. 특히 이번에 그레이를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어요. 여름철에 그레이를, 그레이 80에 블랙 20%, 딱 색감 비율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밀로 아카이브의 핀업백 블랙 색상입니다. 백팩을 하고 갈 때 가장 무난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땅콩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핀업백이라고도 불리는데, 위로 살짝 좁아지는 또 가운데 틈이 있는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진짜 대학생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마냥 어려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겨울철에 코트랑 백팩이랑 코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코트 자체가 힘을 준 느낌이라 백팩을 매치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매치를 해봐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에요. Never at ease, I don't know a limit. Chasing a dream, I don't know what sleep is. I got a queen, she lit me to eat it. She ripe like a peach and she snap me to snippet. And whatever do for that link up in person. Text me to fall through, it's murder, she wrote it. Sitting with courage, you're doing a service. Pull up to the crib, I'm equipped with the brush strokes. Cut throat from the low low, when no love goes. Women buddy buddy like it's been that. 오늘은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블랙 가방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 아이템마다 또 활용도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 또 구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쇼핑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